캐나페스 카페 모모의 1위 회화 코너의 양모모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춘국수님 대접해본 적이 있으세요? 춘국수님 오면 여러분은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하면 예의 바르고 또 상대방과 좋아할 만해요? 오늘 우리 춘국수님 집에 놀러 올 때 제일 맨 처음에 했던 말 그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손님 만약에 집에 왔어요. 그럼 먼저 문 열자마자 우리는 친절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대방 되게 기분이 좋아할 거예요. 그거 바로 환영 快请进。 네, 환영은 왠지 한국어 환영하다 하고 발음 비슷해서 외우기 쉽죠. 그래서 환영은 환영합니다. 그럼 한 번 얘기해도 되지만 보통 우리는 우리 되게 손님 보면은 되게 기뻐요. 그런 말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얘기해요. 환영. 네, 그래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快请进. 네, 快는 빨리, 원래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는 얼른, 네, 快请进. 请进은 다른 사람 집에 올 때 우리는 보통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快请进 전체를 하면은 얼른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중국 사람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교육받아서 친구 집에 놀러 가도 과일이라도 조금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네, 이렇게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상대방 혹시 좀 부담될까 봐요. 중국 사람 보통 그럴 때는 많이 사용했던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这是我的一点小意思请收下。 그럼 这是는 이거, 这是는 이것은, 네, 이것은 这是我的, 네, 我的, 나의 一点은, 네, 맞는 거 아니고요. 그냥 조금, 나의 조금, 一点小意思. 네, 小意思는, 意思는 원래 뜻이, 네, 뜻, 그런 뜻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小, 작은 소자 하나 붙여서 전체 뜻이 小意思는 한국에서 뭐, 약순입니다. 네, 이거는 뭐, 비싼 것도 아니고요, 큰 것도 아니고요, 되게 조그만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때는 小意思 사용해요. 그럼 这是我的一点小意思. 이것은 저희 조금 마음이에요, 저희 작은 마음, 네, 약순이에요. 그러면은 请收下. 네, 请는 please, 收下는 받다, 그래서 받아주세요. 이것은 나의 작은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상대방과 여러분한테 선물 줬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으면 또 예의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您太客气了. 네, 그러면은 您은 당신의 높임말이죠. 您太는 너무 아주 정도가 높았을 때 太 사용해요. 您太客气了. 客气는
손님 분위기 그러면은 예의 바르다 그런 뜻이고요. 您太客气了。네, 그래서 전체로 당신 너무 예의 바르세요. 그냥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국 친구 집에 오면은 보통 처음에 네, 들어오자마자는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欢迎，欢迎，快请进。这是我的一点儿小意思，请收下。您太客气了。자어때요여러분되게두개가좋은말씀여러분은배웠어요그럼나중에여러분도중국친구집에놀러올때여러분은이렇게한마디한마디얘기해주시면은아마중국친구도아주기분좋아할거예요그럼오늘우리수업여기까지하고요여러분은이동영상보시고또댓글댓글많이달아주세요그럼우리내일다시만나요여러분再见